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발목 불안정증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목 불안정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발목 불안정증은 발목 외측 인대가 늘어나거나 손상 및 파열되어 만성적으로 발목 염좌 현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반복되는 염좌로 인하여 통증이 지속되고 부기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연골 손상 및 관절염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발목 손상 시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거나 자가치료에 의존한 경우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서 발목 불안정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발목 통증 외에도 늘어난 인대가 발목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여 발목을 자주 접지르게 되고 보행 시 불안하거나 쩔뚝거림, 발목을 움직일 때 소리, 발을 내딛기 힘들 정도의 심한 통증 등이 주로 있겠습니다. 발목 불안정증 치료는 초기의 경우 깁스나 보조기를 착용하여 발목의 염좌 현상을 방지하고 물리치료, 운동치료, 주사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반복되고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 시 또는 연골 손상 등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발목 불안정증 수술은 15분에서 30분 사이로 소요되며 인대를 봉합하고 주변 조직을 한 번 더 덮어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수술 후 3주간 깁스를 착용하며 체중을 싣지 않기 위하여 목발 또는 보행기 또는 휠체어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주가 지난 후 보행을 시작하며 3개월 정도 후에는 스포츠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발목 불안정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